저는 안강호 서순례 본부장님 산하에서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 주세진입니다. 기존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코로나가 오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경력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아만 하던 중에 이제 저 스폰서님을 통해서 주방세제를 제가 제안을 건네받았고요. 그 주방세제를 통해 아기 젖병세제를 씻을 수 있다고 이제 건네주셔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폰서님께서 저와 함께 사업 제안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 가족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을 통틀어서 제 스폰서님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첫 번째 이제 제품 정수기 강의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했었던 거를 조금 좀 되살린다? 라고 생각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2차적으로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스크립트 해서 조금 세일즈 포인트랑 좀 대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수기 교육을 할 거면요. 정수기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청호 나이스. 다른 브랜드가 생각나세요? 자, 우리가 정수기를 왜 사용하죠? 맞죠? 물이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체의 70-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우리 몸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을 꼭 챙겨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커피 마시고 있고 주스를 마시고 있고 다른 것들로 조금 난 수분 섭취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제가 첫 번째 교육 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축적이 되어서 오히려 더 몸에 유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도 좋고 주스도 좋지만 그만큼 물은 두 배씩 더 마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을 어떻게 드시나 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장표? 자, 생수를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32%, 그리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드시는 분이 36%, 우물이라든지 지하수, 약수를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1%, 그 외에 49.4%만이 정수기를 구매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정수기로 나는 물을 마시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세 분, 그리고 어떻게 드세요? 해양심층수로, 아우, 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자, 어쨌든, 우리 아저씨 계시는데, 정수기를 지금 구매해서 드시는 분은 고작 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면, 아우, 포인트가 높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나 정말 좋아, 좋기는 한데, 어때요?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판매하기 힘들어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49.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 분들한테 우리 정수기를 소개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우리 정수기 포인트 몇 포인트예요? 기억하시는 분? 70만 포인트. 그러면 우리 앱솔루트 세트가 몇 포인트죠? 10만 포인트. 그러면 앱솔루트를 몇 개를 팔아야 우리 정수기 포인트가 나와요? 7배. 7개를 사야 우리가 요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정수기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만큼 눈을 좀 크게 뜨고 주변 분들한테 정수기 바꿀 때 안 됐어? 정수기 뭐 사용할 일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정수기 이야기를 주변 고객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정수기에 관심을 더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편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나는 일부러 그 렌트 사용 안 하고 그냥 기계만 사서 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애터미 제품 소개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세일즈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양 침승수도 드시고 정수기 물도 다 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깨끗할까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안에 지금 컵 안에 커피를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 커피를 탔을 때 그 물이 깨끗했을까요? 정수기 물이니까 깨끗하지 않았을까? 그쵸? 우리 정수기는 애터미 거니까 깨끗하겠죠? 근데 실제로 정말 하얀색 그 투명한 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흔들어 봤어요. 어때요? 깨끗해 보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쉽사리 깨끗해 보여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안에 어떤 부유물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조금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물들이 흙탕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수돗물에 굉장히 많은 그런 미세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예전 제가 교육을 했었을 때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도 남아있는 그런 미세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를 좀 저희가 드시라고 많이 권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뭐 신축이라서 괜찮아, 리모델링해서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흘러오는 그 수도관 물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집은 깨끗할지 몰라도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도관 공사를 하다 보면 흙을 파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뭐 벌레들, 쥐들이 후다다다닥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수도관은 정말 노후됐기 때문에 이 수돗물을 통해서 오는 물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굉장히 회도되고 있죠. 물이 요즘 다 깨끗한 건 알겠어. 정수기 물이 깨끗한 건 알겠는데 미세 플라스틱도 걸러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그 용기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배달 용기. 그래서 배달 용기 그냥 뭐 안 데워 먹고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우리 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90% 이상 우리가 물에서 섭취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없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신용카드 한 장씩은 들고 계시죠? 이 신용카드가 그 무게가 몇 그램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첫 번째 얘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3g 땡이요. 5g. 맞아요. 5g입니다. 오, 기억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5g 맞아요. 그래서 5g인데 이 신용카드 5g이 우리가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g? 20g. 1년이면 더 많은 양들을 우리가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많이 먹는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심지어 임신한 그 산모 안에 있는 태아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암세포 성장이라든지 전이를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 또 신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근데 이거 뭐 배출된다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배출은 돼요.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많이 축적이 되면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우리 몸에 누적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은 최소한으로 조금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물에서 많이 나오니 물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수도 뭐 끓여 먹는 물도 지하수, 약수도 안심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정수기 물을 통해서 마실 수가 있는데 이 정수기를 고르실 때 이 세 가지를 많은 고객님들이 보십니다. 첫 번째는 정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는 관리가 얼마나 편한가, 세 번째는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요 세 가지를 많이 보세요. 자, 우리 애터미 정수기는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되나요? 네, 다 부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수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수기 하면은 필터,
빠질 수가 없죠. 정수기에 어떤 필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물이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 요게 지금 딱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필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터는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삼투합 방식, 나노필터 방식, 중공사막 방식,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집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걸러내요. 그래서 예전에 정수기 회사에서 가장 렌탈료로 비쌌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코땡땡. 거기가 렌탈이 가장 비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애용했던 필터가 바로 이 역삼투합 방식입니다. 이 역삼투합 방식은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퓨어 아무것도 정말 없는 순수한 물인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진짜 죽은 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미네랄도 우리가 뭐 없는 거니까 그만큼 많은 걸 다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나노필터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 필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거는 걸러내주고 미네랄은 살려준다라고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LG 정수기도 사용하고 있는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나노필터 방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흙탕물 사건. 어떤 한 지역에서 흙탕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집은 물이 안 나오고 어떤 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 그래서 고객들이 물이 안 나오는 집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지역에 흙탕물이 사건이 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노필터 방식을 사용했던 데서는 물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 중공사막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막혀버린 거예요. 필터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중공사막 방식, 그쵸? 그래서 LG도 중공사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애터미에서도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좋은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그리고 NSF 그리고 WQA 인증을 받았습니다. WQA 인증은 미국 수질협회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부품들이 안에 다 있죠. 물이 닿는 부품들마다 200여 가지의 그런 유해 물질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WQA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QA 인증을 받았고요. NSF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는,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갱신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했을 때 뭐 NSF 인증 받은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회사 그 NSF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 어땠어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NSF 인증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매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애터미처럼 매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애터미는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갱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땡땡에서도 WQA 인증 받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WQA 인증을 받은 코땡땡 제품은 어떤 거냐면 해외 수출되는 프리미엄급 제품에만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오는 그 제품들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WQA 인증, NSF 인증이 그래 인증 받았어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정말 돈을 많이 들인 인증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해야지, 그리고 또 까다롭게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이 정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두 가지 인증을 정말 받았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좀 이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타사에서도 정수기 정말 많아요. 근데 너네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꼭 이야기해 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SF 인증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감소되었다라는 거를 예,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NSF 인증 우리 매년 갱신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물마크 인증 취득 및 35조 유해물질 제거를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었어요. 타사는 35조보다 더 많이 제거를 한다는데요 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이상 더 많이 제거를 해요. 근데 법상 그냥 35조 정도만 다 제거가 되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법률상 35종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이상 더 많이 제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4종 제거 성능의 UF 멤브린 필터. 그래서 뭐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농농균, 살모넬라 99.99%를 제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99%랑 99.9%랑 99.99%는 정말 엄연하게 달라요. 이 수치가 작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지면 이 차이가 극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9.99%나 제거를 해준다. 그러니까 거의 없애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드실 수 있는 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애터미 정수기 필터 몇 개 들어가 있나요? 한 개요? 맞아요. 두 개예요, 여러분.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고 몇 단계의 필터를 거치죠? 맞아요. 4단계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처리,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필터에 두 단계씩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처리, 두 번째 카본 블록으로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UF 콤포지트, 아까 우리 UF 멤브레 그 필터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중공사막. 요게 두 번째 필터인데, 세 번째 때 이 미세 입자라든지 박테리아를 제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거를 해서 나쁜 거는 걸러내주고 미네랄은 살려주는 그런 필터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이렇게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수기물을 사서 드셨을 때는 정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애터미는 환경도 생각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정수기를 애터미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사 비교 그때도 한번 드렸었지만 똑같습니다. NSF 인증 우리 받았고요. WQA 인증 받았습니다. 코땡땡도 WQA 인증은 어디서 받았다고요? 어떤 제품에? 해외 수출되는 프리미엄급 제품에만 WQA 인증이 들어갑니다. NSF 인증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갱신을 하고요. 살균 인증도 우리는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타사도 보면요. 살균이라고 해서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그냥 검사해서 살균이 됩니다라는 그런 인증이고요. 우리는 정부에서 받은 살균 인증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살균 마크는 우리 애터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감소 인증 당연히 애터미는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터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줘줬죠.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가인데요. 혹시 저희 필터 한번 갈아보신 분 계실까요? 어떠셨어요? 편했죠. 자,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뒤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저희가 관리가 얼마나 편한 건데,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 정수기 회사에 있었을 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한 달에 저희가 두 번 교육을 했었는데, 오실 때마다 신규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를 가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를 해줄까요? 잘 몰라요.
심지어 고장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 몇 분 이상 관리를 해야 이게 살균 그런 기능이 되는데 그분들은 건당으로 수당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집을 빨리빨리 찍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맡길 바에 그냥 알아서 정수기가 살균을 해주면 더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애터미는 그냥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우셋 부분이 물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정수기들 중에서 가장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시간에 10분씩 UVC LED로 자동 살균을 합니다. 요거는 타사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우리의 특장점이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알아서 이제 살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돌리면 이게 나와요. 열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살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 시 5일 주기로 자동 살균을 하고요. 자동 배수 기능 12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내부 관로 우리는 요 관을 통해서 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고여있는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뒤로 배수가 됩니다. 이것도 타사들도 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기분해 살균수로 내부 유로를 세척을 하는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그 키트가 있어요. 전기분해를 일으키는 살균수. 그래서 그걸로 살균을 한다 보면 되는데 저희는 이게 알아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쉬운 자가 관리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필터 교환하는 방법. 요거를 예전에 제 1차 교육 때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요걸 가져왔습니다. 자, 필터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원수 공급 밸브를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오른쪽 덮개를 양 옆에 그냥 살짝 누르면 어떻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려요. 그러면 필터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필터를 왼쪽으로 그냥 돌리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분리가 돼요. 쉽죠?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필터를 이제 넣는데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 넣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넣어서 오른쪽으로 딸깍 돌리면 끝.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다시 닫고 원수 밸브 열어주시면 쉽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뭐 저희가 매달 교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는 알람이 뜨거든요. 그때 알아서 우리가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필터 번호도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화살표 요거 글씨 적혀 있어요. 그림 돼 있어요. 요게 중앙이 되도록 끼워 넣고 오른쪽으로 그래서 끼워 넣으면 락 표시가 이렇게 떠요. 곡이 됐을 때 이제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깨끗하고 약속 잡을 시간에 그냥 교체 금방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금방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격은 또 얼마나 합리적인가? 가격이 우리 무시하지 못하죠. 저희 가격이 이렇게 처음 그냥 일시불가가 얼마예요? 148만 원. 근데 저도 요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딱 가격만 보면 아우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수기 하면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필터. 정수기하고 필터는 세트예요. 타사도 정수기하고 필터는 세트입니다. 근데 다 계산을 하면요. 실제로 우리 애터미가 비싼 게 아니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고 렌트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사 비용, 뭐, 그리고 필터 비용. 근데 이 필터 같은 경우도 갈 데가 안 됐는데 어쨌든 거긴 다 렌트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렌탈은 아니지만 그냥 이 렌탈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5년 기준으로 199만 6천 원, 타사는 2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거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셔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아 비싸 가격 솔직히 무시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찍으셨으면 뒤로 넘길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렌트했을 때 내가 이거 해지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철거 비용까지 다 해서 거의 396,8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위약금이 있나요? 우리는 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렌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우리 뭐 한 달에 5,900원만 내시면 정수기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900원이 참 이게 그런 게 어떤 조건들을 부합하냐에 따라서 5,900원이 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어떤 게 되냐면 실적 제외 대상이 국세, 지방세, 뭐 학원비, 관리비 이런 거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보통 이 생활비가 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이게 제외가 된다면 이거 제외하고 또 돈을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5,900원에 쓰고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얼마 이상을 써야 되고 어떤 카드를 써야 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참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깨끗해요. 다들 이제 많이들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물 온도도 40도, 75도, 85도 3단계 온수 추출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량 모드, 120ml 같은 경우는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고 250ml, 그리고 유저 모드 해서 1000ml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수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깨끗하다, 예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정리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글자가 안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우리는 NSF 그리고 WQA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필터를 사용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고객들한테 이걸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살균한다. 그래서 알아서 살균하는 정수기.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기억이 안 나실 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또 관리하기 편한 게 필터. 필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필터 얼마에 한 번씩 갈아면 돼요? 이것도 편해요? 라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을 때 물 얼마나 마시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안 마셔요? 라고 하면 알아서 이제 자기 우리게 알림이 뜨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직수 정수기들이 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전기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통 있는 거 있죠. 저수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누진세 제외하고 한 13,000원, 15,000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기세 많이 올랐죠. 전기세가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는 누진세 제외하고 제가 그때 1,300원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한 달 전기세. 근데 지금 또 전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저수조가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10분의 1가량이 절약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수기 교육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1차 때 교육했던 거 그리고 2차 때 교육했던 거를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같이 부합을 해서 했고요. 이어서 2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